LG유 플러스와 세종시는 24일 오전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 에이펙 하우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자유특구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자율주행의 안전성을 높여줄 5G 기술과 자율주행 사업 실증 계획 등을 공개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주요 인사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춘희 세종시장과 최순종 LG유플러스 기업기반 사업그룹장 상부, 강종호 LG유플러스 미래기술 담당 등이 자리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현장에서 5G 자율주행차 기술과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전면에 내세우며 편리함과 안전을 강조한 다양한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특히 다이나믹 정밀지도, 5G CV2X, 고정밀 측위, 인포테인먼트, 자율주행 관제 등을 전시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또 한쪽에는 5G 자율주행 시연존도 마련해 차량 내부 환경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LG유플러스와 세종시는 향후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구축, 운영에 나설 계획입니다. 2021년까지 세종시의 혁신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획기적인 규제 특례를 적용받고 자율주행 실증 및 서비스 상용화를 선도하는 규제 자율특구 육성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이나믹 정밀 지도, 관제센터, 빅데이터 분석, 모니터링 센터 등을 구축해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 공유를 위한 밑바탕을 마련합니다. 또 세종시 내 일반 도로와 주거단지, 도심공원에서 안정적인 5G망을 기반으로 하는 자율주행 셔틀 운행 사업을 추진합니다.